어제 뭐 저 늦게 잔 거 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변명 없이 자백하겠습니다. 와우가 다 늦게 잤어요.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롤까지 하다 자느라 더 늦었어요. 와우 그래서 랩 매트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제 랩은 못했어요. 어제 줄파락 두 바퀴는 돌아봤거든? 그 소풍이랑 안전님이랑 해서 줄파락 돌아봤어. 나 그거랑 그거 말고 보이십니까? 늠름함 추추초의 모습. 이초홍 유튜브. 뭐해? 위치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싸웠었어요. 브리핑 죽이고 안에까지 있었거든. 어제 방종하고 쟁하느라 늦게 잤어요. 쟁 구경 가고 막 그러느라. 그러느라 늦게 잤는데 근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라지는 거야. 호두 인원이. 그래서 달인 밀농장까지 뚫렸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 너무 많은 인원이 서로 전투를 해서 언더시티 오는 인원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나뉜 거예요. 사람들이 타렌밀 저기 힐스브레드 전쟁 했던 거 버리고 간 거야. 거기 있다가 언더를 가봤어. 실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유리도 있었거든. 근데 진짜 내 드립 한마디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어이없긴 했는데 유리가 그러는 거야. 실바나스 여왕님 지키러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바나스 여왕 무슨 실바나스 여왕이야 하면서 실바나틴 뒤지든 말든 호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다른 데를 지키러 가자고 했지.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야 언니 크릴라식에서는 실바나스는 아직 여왕님이라고 그러면서 있길래 아 개바야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하필 그 쓰랄 쳐들어오실 때 제가 그때 줄파락 하고 있었어요. 하고 2차 실바나스 다시 하러 갔을 때 실바나스 다시 지키러 갔는데 지켰어. 그래서 지키면서 앞에 보니까 앞에 갑봉이님 실체가 있더라고. 그때 만렙 아니고 쪼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나 근데 그런 말도 들었어. 가동적으로 막 모인다길래 어디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여쭤봤단 말이야. 쪼랩은 빠져있어. 쪼랩은 그냥 랩업 하러 가라고 빠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힝 이러고 있다가 텔드라실이었나? 거기 한번 가봤어. 텔드라실을 가는데 대화 내용이 너무 슬펐어. 그 아무도 길을 모르는 거야. 진성 호도들이랑 길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 거의 다 죽었지 뭐. 생각해보니까 개심 랩 손실이었어. 그때는 약간 막 뭔가 서운하고 분했거든. 내가 쪼랩이지만 붙고 싶다 호두를 이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쪼랩은 빠져라 이런 말에 어째서 킹지에서 막 이랬는데 이유가 다 있었어. 쪼랩 새끼면 스킬도 못 박아. 어떤 그런 이유로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한심가에 잤거든요? 푹 자고 나서 지금 밥을 딱 먹고 있는 건데 어제 나더러 방송 안 켜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 형님은 쟁 중인데 방송 안 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전 아까 방송했는데 쟁 재밌어 보여서 왔어요 그랬지.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요? 저요? 배 아파서요. 샹! 호도호도미 감사합니다. 씨발년 진짜 개씨 개같은. 내가 맞아 어제 와우하면서 실바 지키면서 그 채팅을 잊을 수 없다. 실바나스님께서 그랬을 리 없다. 그 아무리 봐도 연기통 같으시더라고. 분명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다. 이 채팅을 보고야 말았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채팅 그 공개 채팅에서. 소풍이 대깨실이라고? 소풍이 앞에서 실바 씨발려나 이러면은 되지랄라나 그러면? 역병 그 자체네. 마꾸라에서 마법을 썼는데 실바고 대신에 타락했다는 썰 나는데 또 대신 길바이. 하... 실바나스 지키고 계셨구나. 스톰인데 있었는데 키키에 저 그거 가보려고 스톰인데 가보려고 했는데 쪽밥들은 쪼랩들은 랩업 하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오삼 예고한 거 취소할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감 병정이라고.
싸움에 미치. 씨발. 이게 다 안두인이 쪼개지는 칼을 줘서 그런 거다. 안두인의 계략이다. 와우의 진영은 어? 얼라와 가있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울팽이 뒤질 만함. 제가 제대로 임무 수행만 했어도 텔드라실 안 타고 저지랄까진 안 났음. 저는 썩었습니다. 티란데 엉덩이란 채팅을 티란데 엉덩이로 봐버렸습니다. 진짜 개썩으셨네요. 진짜 개썩으셨네. 잘못 나오는 거. 보통 쓴 게. 이번 치네마틱 마지막에 싸울 때 없이 들어갈 때 이빨 붙은 것 다 몰입해서 보고 있다는데. 아, 탕탕 치킨 먹고 난 뒤에 몰입이 안 된다고요? 그 깃발 탕탕 치는 게 어떤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땅땅 치킨 3번이라는 뜻이라고요? 아 사울팽에 대한 애도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실바나스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빤스러 난 거야? 코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랄 해놓고서 빤스러 난 거게? 국제적 왕따 만들고 리단처럼 세탁기 겁나 돌린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 응? 뭐해? 6개? 뭐해? 뭐해? 됐다 다 열었다. 아니 나만 열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하나 더 열어서 그럼 레알. 아 근데 소풍이가 어제 그 갔다 했잖아요. 같이 줄파라 갔다 했잖아요. 그때도 법사들에 이제 안견님이 흑마해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우리 탐타임이었는데 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제 끼는 거야. 이제 광파시니까 물을 다 이제 완전 다 풀로 채우고 살라고 돌리고 있었거든. 왜냐면 나는 언더랩이었고 레벨이 적정선이 아닌 완전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버스를 타러 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태였고 딜이 모자라니까 그 부족한 딜을 이제 안겨드님하고 법사님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만화가 매우 딸리단 말이야. 탐을 해야 되는데 탐 타임에 후다닥하고 열어버리는 거였어. 정말랐어. 응? 그녀의 강남 패션이 감사합니다. 소풍이가 가장 꾸미고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처음 만났을 때. 나랑 처음 만났을 땐 그래도 얘가 화장은 하고 왔어요. 그건 맞지. 진짜 나랑 처음 만났을 때 화장은 하고 왔어 얘가. 근데 이제 점점 나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쌩얼 화장을 안 해.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무조건 삼선 슬리퍼야. 아니 언니 그래도 신기한 게 그저께는 그래도 나름 되게 꾸미고 오거든요. 편하게 온다고 와도 그래도 꾸미고는 와. 근데 내가 강남역을 잘 안 가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민 건데 뭐 지나갈 때 보면은 거기가 막 되게 꾸미신 분들이 많아. 왜냐면 막 강남에 보면 막 클럽도 있고 그다음 호프집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꾸미고 막 이쁘게 막 멋있게 하고 다니신 분들이 많아. 응미 그래도 틴트 바르고 나간 거면 다 한 거다. 근데 소풍이는 항상 나올 때 틴트 바르고 나간 게 어디야 원유리가. 언니 몰라서 그래. 나랑 만날 때는 그 틴트마저 바르지 않고 눈을 비비며 나올 때도 많다. 내추럴 그 본 그 모습 거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